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대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이 호출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2일 반도체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백악관의 호출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한 이유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이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는데요.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분산된 데 따른 취약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500억 달러의 반도체 산업 지원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찾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와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초청한 것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스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칫 삼성전자는 물론 SK하이닉스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미국이 손짓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선 매출 비중을 감안해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와 현지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여러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 자립화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에는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사업에 공식 재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인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통신, 자동차, 가전 등 글로벌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을 감안하면 특정 국가의 완전 자립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32%를 차지하는 미국이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는 최소 3,500억 달러에서 최대 4,2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